노스게이트, 노스게이트 빌리지 쇼핑센터에 한인마트가 있습니다. 패밀리마트라고, 이렇게 패밀리마트. 저희 되게 여기 가게에 가까워가지고 자주 오거든요. 첩보, 총각김치가 싸다는 첩보를 입수해서, 우리가 총각김치를 여기서 못 담그잖아요. 총각 누가 없어가지고. 근데 오늘 총각김치가 하나밖에 없냐? 총각김치가 세일이라는. 외무김치도 먹어보자. 아, 그래. 총각김치는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아이템. 열무김치는 여기서 해 먹을 수 있어요. 가끔 열무가 나와서. 자, 여기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소주. 역시 소주. 그 다음에 여기서 야심차게 내놓은 이거 뭐더라? 지글. 그 고기 구워 먹는 원적외선 그거잖아요. 그 다음에 냉동식품 뭐가 있는지. 초이스 부처, 최근에 부처에서 납품한 고기도 있고요. 자, 봅시다. 냉동품.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. 아, 언제나 먹고 싶은. 한국산들이 그냥 즐비하게 있죠? 예, 네, 한국산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. 이게 전부 다 한국 물건들이 이렇게 많네요. 그죠? 그래서 그 다음에 요 앞에는 세일하는 거 있어요. 유통기한이 다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재고가 많거나 하면 세일 하거든요. 여기 되게 싸요, 앞에. 그래서 저희는 오면 맨날 여기서 라면 같은 거 다 집어가고 그러거든요. 이쪽에는 생활용품도 좀 있어요. 생활용품. 여기에 부탄가스. 부탄가스. 토치. 이런 거. 뚝배기. 뚝배기. 한국 불판. 어, 이거 달아. 이거 고무대야. 이거. 이것도 있네요. 네, 이거 선반 냄비. 그 다음에 돌솥. 라면 끓여 먹는 양냄비. 참 반가운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패밀리 마트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봉지커피, 동물레차, 김, 이역, 그 다음 김종류 짜기죠. 그 다음에 각종 국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말린 거, 취나물 이런 거. 이런 거 못 구하거든요. 여기 아니면 못 구해요. 무시래기, 뭐 무말랭이, 토란줄기, 고사리 이거 저거 육개장에 넣는 거잖아요. 이거 못 구하거든요. 이렇게 봉지에다 마른 것도 이렇게 대추랑 해가지고 따로 팔아주시니까 감사하죠. 감사하죠. 구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팔아주시면. 위에 밥솥도 있네요. 밥솥. 쿠쿠밥솥. 그다음에 요새 이렇게 패키지로 순대볶음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. 네, 이거 저희 좋아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딨냐? 야채 곱창볶음. 요 녀석. 이 녀석 강추. 이거 맛있습니다. 이거. 이거가 양념 진하기 때문에 얘에다가 저희 어떻게 먹냐면 차돌도 넣어서 먹고, 그 다음에 해물, 그니까 낙곱새라 그래가지고 낙 요거 하나 넣고, 그 다음에 쭈꾸미, 낙지가 없으니까 쭈꾸미 넣고, 그 다음에 새우 있잖아요. 새우 사다가 확 넣고 깻잎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지대로입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밥 볶아 먹으면 낙곱새. WTA가 아직 그 이쪽 분야별로는 이제 다 됐는데 고기 쪽이 안 돼가지고 고기만두가 한국에서 못 들어온대요. 그래서 고기만두가 없어요. 그 떡볶이. 아, 떡볶이 좋아하는 거 많이 나오죠? 어묵. 그 다음에 요거 호로록 밀떡볶이. 요거 긴 떡볶이. 저랑 가을 엄마가 좋아하는 호로록 긴 떡볶이. 그 다음에 쌀떡. 저거 맛있어요. 이거. 그 다음에 이거 냉동떡인데 요새 냉동떡이 잘 나와줘가지고 가끔씩 하나 집어 먹으면 참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패밀리마트 2호점. 1호점은 되게 커요. 되게 크고 되게 저기 그 펄에 있는 아주 큰 쇼핑센터 속이 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좀 조그만 곳이에요. 2호점. 남쪽에다 3호점도 하나 내주시면 한국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? 예, 기대를 해보면서. 자,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인사해주세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네.